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SGM 익스트림이 오늘 도착했고요. 그래서 매지코 M3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케이블이라든가 파워 앰프라든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총알도 없고, 메인 기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제 USB 케이블만 오면, 제가 구상했던 그 세팅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상 화면으로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커다란 무게가 45kg 정도 되는 뮤직 서버는 SGM 익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 메인 뮤직 서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오렌더 ASUS 10 24테라 버전은 제가 데이터 저장 그리고 SSD ISO 리핑 뭐 그런 등등으로 서버로 사용하는 뮤직 서버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리 플레이어 MP6432. 예. 요거는 제가 그 익스트림하고 그 비청 영상을 찍으려고 수입사로부터 오늘 대여를 받은 거고요. 제가 주문한 MP6464가 오게 되면 렉에 이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높이가 맞을런지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개발한 실시에 제가 제온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렉의 빈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뮤직 서버는 제가 앞으로 3개를 보유하고 쓰게 될것 같아요. 익스트림, 메모리 플레이어, 6464, 그리고 오렌더, ASUS 10, 24테라 버전. 여기 뮤직 서버 3개고요. 그리고 DAC는 여기 보이는 토탈 12 MK2입니다. 이 전면의 그 실버 색상은 옵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이 블랙이고 실버로 하는데 2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저는 중고로 구매해서 몰랐는데 수입사에서 저건 옵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중앙이,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이 DDC 역할을 하는 거죠. 디지털 인풋, USB, 코엑시얼, ASEBU, 뭐 등등.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ASEBU, 디지털 출력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레프트 DA 변환, 이쪽에 라이트 DA 변환을 해서 각각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덩입니다. 세 덩이고 기본적으로 그 각각 그이 덩이마다 이 전원이 여기 전원부 뭐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니어 전원이 또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총 여섯 덩이에요. 여섯 덩인데 전원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옵션은 500만 원으로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내면 저세 개의 작은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면 파워 케이블을 한 개만 쓰면 되는 거죠. 500만 원을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추가해서 파워 케이블을 하나만 쓰는 게 가격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제 경우에는 뭐 파워 케이블 지금 12 MK2에 들어간 케이블이 개당 뭐 중고가로 한 6, 7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500만 원 추가하는 또 부담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C에 이제 연결되는 프리앰프가 여기 오렌더의 아래에 있는 이것이 스락스 디오니소스 V3입니다. V캡 최상위 엘리트 레퍼런스 콘덴서 캐피시터가 튜닝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V3보다는 소리가
좀더 개선이 된, 그리고 최신 버전인 V3 버전이고요. 그리고 파워앰프는 제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까만색 모노모노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마크 레빈슨 20.6 모노모노입니다. 부천 테크노에서 오버홀이 다된 거고요. 오버홀을 다 했다 하지만 그래도 노후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계속 트러블이 발생을 해요. 최근에 한번 부천 테크노에 보내서 수리 점검을 받아서 와서 지금은 뭐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아츠. 어쿠스틱 아츠 여기 모노 2라고 돼 있죠. 예. AB 클래스 300W 정도 되는 파워앰프 모노 모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어제 와서 세팅이 된 매지코 M3고요. 여기 보이는 트위터가 베릴륨 트위터에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다고 하죠. 이거 트위터 망가지면 꽤나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드가 6인치급, 그리고 우퍼가 7인치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MPOD, M파드라고 하는 3점지지, 이게 옵션 스탠드인데, 이 스탠드가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M3이고요. 그리고, 케이블들은 저는 고가의 케이블을 아직 쓸 여력이 안 돼서 케이블은 그냥 적당한 걸로 쓰고 있어요. 이 토탈은 세동이기 때문에 각각 연결해 주는 AS/EBU 케이블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호를 레프트 라이트를 동기화해 주는 BNC 케이블도 필요하고 또 리모트를 또 동기화해주는 또 코엑시얼도 필요해요. 근데 리모트를 동기화해주는 코엑시얼은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안 쓰는 코엑시얼이 있어서 베르테 펄스알 등급의 그 코엑시얼을 꼽아놓은 상태고요. 좌 레프트 라이트의 신호를 동기화해주는 이 BNC 케이블은 블랙캣의 디지트 7호를 꼽았습니다. 기본으로 제가 중고로 살때 제공받은 케이블이 너무 짧아서 적당한 거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그 클럭을 사용할 때 클럭용으로 디지트 7호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로 세팅을 했고요. 소리 이 가운데에 디지털 입력 모듈에 입력해서 랩트라이트로 전송해주는 그 핵심 케이블이 이제 AS/EBU 케이블인데 AS/EBU 케이블은 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라든가 한 100만 원 미만대의 그런 케이블들과 비교했을 때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순정이 더 좋더라고요. 순정 번들 케이블이 워낙 좋아서 개당 한 2, 300만 원대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번들 케이블이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번들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멀티탭 기기들이 좀 많아서 멀티탭은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벽에서 온 메인 전원선, 그리고 옥토퍼스 2구 벽체, 여기에서 네, 케이블 두 개. 아까 멀티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옥토퍼스 멀티탭과 상투스 89, 6989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케이블은 DAC와 프리와의 사이는 실텍 크라운 프린세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 쪽을 보면은 프리에서 이제 아웃 밸런스 출력이 동시에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베레테의 펄스알
XLR, 요거는 그 마크 20.6하고 연결이 돼 있고, 빨간색은 젠사티 조로인데, 요것은 1.5m 길이가 길어서 어쿠스틱 아치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파워 케이블은 뭐 특별히 제가 언급할 만한 좋은 파워 케이블이 없어요. 가장 그래도 고가가 실텍 루빌 2인데, 그거는 현재 오랜더가 아니고 프리구나. 프리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만 원 언더나 100만 원 정도 되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파워 케이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몇백만 원이 상회하는 이런 고급 케이블을 쓰고 싶은데 아직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그 방으로 들어오는 메인 랜 케이블이 공유기로 들어가면 공유기에서 광어부 1, 광어부 2 이런 식으로 해서 광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OCX 클럭이 튜닝된 스위칭 허브로.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광랜 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그 여기 보시면 요 단자가 익스트림과 연결됩니다. 집이 그 단자를 껴가지고 요 케이블이 쭉 이렇게 가서 익스트림에 광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USB 케이블은 제가 현재 베르테의 HB 최상위 USB 케이블 2m짜리를 구매해서 지금 연결을 했는데, 스코그란트 스트라빈스키 2m짜리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게 오면은 USB 케이블 비청도 하고 제 메인 USB 케이블로 스트라빈스키 USB 케이블을 이렇게 세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어제 익스트림이 없을 때 오렌더 ACS10을 기준으로 해서 M3의 소리를 듣는데, 어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어쿠스틱 아츠 모노 2 같은 경우에 M3를 충분히 올려주지 못한다, 또는 저역이 좀 퍼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런데 오늘 익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들어보니까 어쿠스틱 아치가 달라졌어요. 저역 컨트롤도 굉장히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저는 어쿠스틱 아치 이 모노 2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거든요. 가격도 초하이엔드, 하이엔드 이런 그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런 파워앰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제가 구입한 가격이 이제 1000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그리고 여름에 열도 거의 나지 않아서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이 마크 20.6 같은 경우에는 A클래스 100W인데 지금 겨울에도 상당히 열이 많이 나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정말 강력하지 않으면 더워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쿠스틱 아츠가 꼭 저한테는 이 앰프가 M3와 잘 맞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파워앰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익스트림으로 연결을 해서 해보니까 소리가 놀랄 만큼 달라졌어요. 좀 신기하죠? 뮤직 서버가 바뀌었을 뿐인데 실망스러웠던 파워앰프가 굉장히 괜찮은 파워앰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앰프의 출력이 부족하다, 드라이빙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던 것이, 좋은 뮤직 서버와 연결을 하면 또 정상적인 괜찮은 파워 앰프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초의 지금 신호를 생성해서 보내주는 것이 익스트림인데, 익스트림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프의 그 드라이빙 능력이나 출력이나 저역 컨트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익스트림 없이 들었던 소리와
오늘 듣는 소리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뮤직 서버가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해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그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아, 뭐 강제죠. 총알이 없으니까 강제로 총알이 있다면 또 변심이 돼서 뭔가를 또 바꾸고 싶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총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변화가 있더라도 소소한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변화 정도만 있겠죠. 이 상태로 쭉 당분간은 겨울을 나고 또 봄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될제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로 제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어제보다 달라진 소리 어떤지 한번 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